오랜만에 고속도로 타고 있어. 오랜만에죠, 오랜만에. 오늘은 저 이가, 저 시가, 이가가 시가였나? 시가현 남쪽에 있는 이가로 가고 있어. 여기는 이제 오사카에서 나라 가는 고속도로. 야, 역시 고속도로가 편해. 천천히 세월 안에 오라 가도 되고. 예, 갑시다. 오랜만에 액션캠도 잘 작동하는지 확인차 갖고 나왔어. 가시와 이키로. 아, 따 덥다. 금일 온도는 35도. 오늘은 7월 22일이고 토요일이야. 토요일 7월 22일. 다음 주에 홋카이도 가니까 아마 오사카 7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다. 금일 35도. 덥다, 더워. 갑시다. 나라 사시가로. 7월 22일 토요일. 여기가 이제 시가에 있는 이가 우에노, 이가 우에노라는 곳에 왔어. 여기가 이제 성이 하나 있거든. 이가에 성이 있고 또 이가 하면 또 닌자로 유명해서 좀 깨끗한 인상의 닌자로 유명해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가 표지판도 있네. 이가 개덥다 오늘. 이가 성 아랫마을 관광맵이라고 해서 이렇게 절 군도 있네. 지금 여기고 성공원이고. 간단하게 둘러봤다가 점심 먹고 다음 곳으로 가자고. 여기서 주차장비는 600엔이었어 오, welcome to 이가 city. Me a professor from the birthday. 닌자의 발생지라고 이런 걸 만들어놨네. 닌자의 발생지. 닌자 코가 닌자, 이가 닌자는 맨날 싸우지. 여기가 이제 성 입구인가봐. 오늘도 토요일인데도 사람 많네. 여기 뭘 보러 온 걸까 사람들. 여기도 내가 되게 오랜만에 왔거든. 내가 한 천리 했었을 때 한번 여기 잠깐 오고 했었는데 기억나네. 왔던 기억이 나. 위쪽 방에 천수각이랑 일단 천수각부터 가자고. 바로 보이는 이가 우에노 성. 아, 일단 날씨 좋네. 일본의 여름. 여름 덥지만 않으면 최고인데 안 더우면 여름이겠어. 이가 우에노 성 도착. 여기도 이제 성 때 쌓아놓은 거 보면은 최근 한 1900년 된가? 에서 다시 쌓은 것 같기도 하네. 역시 일본의 성, 아무리 콘크리트로 만들었다고 해도 그 지역마다 성이 하나씩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
이가 우에노 성. 아, 아따 하늘 파란 거 보소. 그래도 오늘은 모자도 쓰고 왔고, 모자도 쓰고 와서 저번에 아즈치 성 갔을 때보다 좀 덜 더워. 그래도 오랜만이다. 천리했을 때니까 거의 10년 될라 그래. 와. 자, 근데 하얗게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놨네. 날씨가 좋아가지고 오늘. 구름 걸려있는 거 보면은 참 일본 여름스럽다. 성 내부로 들어가자고. 작은 성이긴 한데 그래도 천수가 와봤으니까 올라가 봐야지. 입장 600엔. 성치곤 비싸지. 이가 우에노 성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 600엔 천수가 들어오는데 큰 성이 아니라서 많이 비싼 느낌이 들어. 오, 내부. 내부는 완전 콘크리트는 아니네. 그래도 나름 나무 냄새 나고 땅 밟을 수 있게 해놨네. 또 박물관인 건 변함없는데. 이거 어디냐? 큐슈에 무슨 성이더라? 벳부성. 그래, 벳부성. 그 이상한 사이비 종교 벳부성 갔을 때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 그래도 좋네. 600엔 받을만 하네. 콘크리트 썼으면 3,400엔인데 나무를 해놨으면 600엔 받아야지. 닌자. 일본 이런 것도 해놓고. 뿌리 엄청 커. 저거 쓰고 다녔으면 옆 사람 다 졌겠다. 닌자. 여기도 파란 닌자가 있네. 여기 갑옷의 진심이구만.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거야. 이런 갑옷. 전국시대 갑옷들. 난 더 많이 봐서. 오, 철부채다. 철부채. 철부채야. 철로 만든 부채. 여긴 2층이고 2층 올라와 봤는데 좋네. 편하게 올라오고. 3층으로 올라갑시다. 위가 천수각이겠지? 역시 최신에 만든 성이라 천수각이 넓네. 위에는 그림하고 무슨 문구하고 천장에 박아놨네. 마치 종교시설처럼. 와, 전망복이 편하게 만들어놨어. 대자도 있고 완전 서있을 수도 있고. 깡총깡총 아무것도 없어. 저거 뭐지? 이상하게 못생긴 건물? 원형 건물이 있네. 그래도 이 지방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다, 이게. 성이. 아, 여기 시원해. 여기 바람이 들어오는 곳이야. 이 주변은 도시야, 성. 나름 도시지. 이가우에노. 성 아랫마을 쪽. 도시야, 도시. 이 정도면 도시지. 일본에서 전철도 다니고, 버스도 다니고, 큰 도시지. 저쪽이 남쪽 빼고는 다 논밭이고. 아, 시골이다. 시골이 좋아 일본은. 시골 감성. 성 안에서도 누가 낙서를 해놨네. 역시 일본 양아치들은 양아치야. 내려갑시다. 예, 이가 성에서 타이가라는 아마 지역 마스코트 캐릭터인가 봐. 위에 성도 있어. 머리 위에 성도 올라가 있어. 예, 순식간에 둘러본 것 같은 느낌이지만 좋았어. 위에 나무 냄새도 맡고. 난 콘크리트 성인 줄 알았는데 나름 그래도 안에다가 나무도 있고 맨발로 가고 하니까. 600엔, 500엔이면 딱 좋았겠다. 그리고 이가 우에노 성은 성보다는 이 이시가키 성벽이 높은 성벽으로 더 유명한가 봐. 타고 가. 오, 저긴 학교고. 학교 뒤편으로 성이 있고. 성은 꼭 그러더라. 학교 근처랑 시청 근처랑 있더라. 여기 이시가키
높기는 하네. 좀 높네. 높기는 하네. 사람 비교해보면 나오는데 사람이 숯불뒤에 가렸어. 성 돌들로 이렇게 의자를 만들어 놓은 건가? 의자겠지 이거? 높기는 해. 오. 높기는 해, 높기는 해. 무서워. 성벽에다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짐벌만 밖으로 빼기. 체감이 잘 안 된다. 난 무섭다. 고소공포증에 또 손에 힘이 빠진다. 얘가 일본에서 높나봐. 오사성보다 높나 이게? 오사성도 높긴 했는데 뭐 산성에 비하면은 그지. 여기 평평한 들판에다가 만든 성치고는 높게 만든 거지. 저기 돌들이 다 내려앉고 있어. 그래도 끝부분은 잘 지탱되고 있는 거 보니까. 예, 여기가 일본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높은 이지가키래. 성벽이래. 뭔가 이름이 붙었으면 찍고 가야지. 성벽. 역시 성벽에는 로망이 있다. 여기가 우에노 성 빠이빠이. 이제는 닌자 박물관이 또 있어가지고, 얘가 닌자로 유명하니까, 거기로 가보자고. 코가 닌자 봤으니까 이제 이가 닌자 봐야 돼. 옛날에, 그러니까 한 천리 있을 때, 9년 전에 왔을 때는 성을 안 봤었나? 성은 처음 본 느낌 나고, 여기는 예전에 봤던 느낌 나. 닌자 쇼도 있나 봐, 어딘가. 1시 반. 지금 시각 12시 50분. 점심시간이 꽤 늦겠는데, 보면은. 고민 좀 해봐야겠다. 이쪽에 그리고 이제 이가 닌자 박물관인가 봐. 박물관. 들어와서 닌자 박물관. 이건, 여기도 영상이 불가능해서 몰래 찍어야 될 것 같아. 사람이 많아. 아따따따따따. 여기도 그 어제 저번주에 갔던 고가 닌자. 거기랑 비슷한 느낌이네. 닌자 저책인가 봐. 무기 숨겨두는 거. 오, 여기 열리는구나, 이렇게. 불전 아래 숨겨진 통로가 있나 봐. 여긴 뭐지? 여기도 뭔가 열리나? 아, 이게 열리는구나. 숨겨진 강이야. 90이다, 90이다. 아, 좁아. 개 좁아. 어떻게 나가지? 아. 이것도 열리나? 와, 이것도 열린다. 여기 안에 들어가지 말래. 이게 계단인가 봐, 계단. 계단이 내려오나 봐. 스탁 막아줘야 되는데, 이걸. 핫. 이로 안으로 뭔가 또 들어가라는데? 아야. 넣었다 하자. 이게 제일 시원해. 이동형 에어컨도 이렇게 시원하구나. 여기는 안쪽에 박물관인 것 같아. 수리검도 막 있고. 이 항아리 뭐지? 여기는 저번주에 갔던 그 고가닌자? 코가닌자에 비해서는 되게 뭐랄까 어트럭션, 놀이공원처럼 해놨네. 여기 이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지. 와, 밑에 지하 시원해. 안에 박물관처럼 만들어놨네. 엄청 시원하다. 물을 건너는 그거다. 이걸로 진짜 사람이 물에 떴을까? 이걸 밟고 위로 갔다는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건 뭘까? 사진 찍는 곳인가 봐. 닌자들의 무기. 수리검들이래. 이렇게 던지는 방법을 이러고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되게 군 교범 같다. 사격자들 같은 것 같아. 우케르. 여기 이제 닌자쇼 하는 데인데 30분 남았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문제라. 안에 또 있네, 박물관. 박물관이야, 박물관. 입장료 800엔이었는데 800엔. 아, 다 시원하니까 오케이. 여기가 이가 닌자 마을이었나 봐. 닌자의 기억술. 뭔가 칼로 하는 거 보니까 기억하려고 아픔이랑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닌자 예언 주술적 그거까지 있습니다. 닌자의 시계 12시 방향 다 보였나봐. 닌자의 수면. 닌자는 어느 때든지 잤나봐. 오, 인술. 오, 비밀문자다, 비밀문자. 예, 이렇게 닌자 박물관도 돌았어. 은근히 지출이 많네, 여기. 여기 유명한 관광지인가 봐. 주차료 600엔, 성 입장료 600엔, 저 닌자 박물관 800엔. 오, 800엔. 예, 원래 닌자 쇼를 볼까 했는데, 보면 1시간 정도 지체 돼서, 오늘 이거 말고도 2탕 더 뛸 예정이라, 거기로 가려고. 밥 먹죠. 야, 밥 먹으러 가자고. 예, 여기 이가 우에노 성. 성하고 닌자 박물관을 동시에 구경할 수 있는 이곳. 바이바이. 그래도 저번 주보단 좀 더 시원해요, 여기가. 역시 시골이라. 여기가 이 우에노시 역인데, 여기 이름이 닌자시 역으로 바꿨어. 역 앞에 역 앞. 뭐라도 먹을 거 있지 않겠나. 오, 대형 수리검. 잉잉. 뭐라도 먹을 게 있지 않겠나. 빵집 있고. 여기는 피자집 왔어, 피자집. 동네 피자집인데, 샐러드가 전체로 나오네. 런치 세트. 오늘의 점심밥. 살라미 피자. 동네 피자인데도 크기도 크고, 얇고, 정식 이탈리아 같은 피자다. 이탈리아에서 피자 먹어본 적은 없지만. 맛있겠다. 엄청나게 맛있어. 역시 화덕에서 구운 피자가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담백하고 짜지 않은 피자의 맛 너무 좋다. 후식도 나오는 동네 피자집에 맛있었어. 와, 피자 너무 맛있었어. 피자 거짓말 안 치고 3, 4판 먹을 수 있겠다 혼자서. 와, 오, 이게 피자집이었는데, 이렇게 생긴 피자집이었는데 엄청 맛있었어. 홋카이도 온 줄 알았네. 와, 마스터가 이탈리아에서 요리 좀 배우고 하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이 지역에서 유명한 피자집으로, 지역 피자집으로 유명하고 계시나봐. 와, 이제 오전 일과 끝났고 오후 일과 장 뛰러 가자. 계곡하고 산이라기보단 들판만 가면 될것 같아. 갑시다.